트와이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을 칠 수 있어요. 100점짜리죠. 100점이 걸린 이제 드림스타 트와이스의 투표 결과만 남아있는데요. 과연 9명이 상의한 결과 트와이스가 선택한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지. 자, 좋습니다. 트와이스는 과연 어떤 국가를 선택했을까요? 트와이스의 선택 보여주세요! 미국 뽑으면 미국이 올라와. 순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트와이스의 선택 보여주세요! 자, 과연 트와이스의 선택! 스웨덴! 스웨덴! 필립, 좋아합니다. 와! 스테이지 2 결승전에 진출할 두 나라는 스웨덴 그리고 태국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자, 트와이스 왜 스웨덴 팀으로 선택했는지 좀 들어볼까요? 사실 저희는 항상 결정은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네. 스웨덴 팀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.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뭔가 그 동작을 똑같이 근무를 하시면서도 뭔가 본인의 개성을 잘 살려주신 것 같고 사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다른 팀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단 말 꼭 네. 하고 싶습니다. 너무 땡큐. 네. 아,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. 这一次享受完之后，可能就没有下一次了。是一次那种很宝贵的经历。